대한민국 독립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신흥 무관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애국정신을 함양한 인재 육성의 목표를 두고 새로운 시작을 맞았습니다. 반기 4355년 10월 15일 오후 3시 서울 남산 자락에서 신흥 무관학교 개교를 올립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구실점 역할을 한 신흥 무관학교가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15일 남산 예장공원에서 신흥 무관학교 재개교식이 열렸습니다. 신흥 무관학교는 1911년 독립운동가인 우당 이회영 선생과 6명의 형제가 독립운동을 위해 전재산을 들여 만주에 설립한 교육기관입니다. 지난 1920년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될 때까지 약 2,100명의 독립군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개교를 통해 111년 전 신흥 무관학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헌신할 예정입니다. 이회영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신흥 무관학교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여 모두인의 정신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회적 지도자들의 이념을 현대에 다시 실현하고자 111년 만에 다시 재개교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공존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시범단의 무예시범과 감사패 전달 등 재개교의 의미를 더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